팔꿈치나 어깨를 보완하는 방법은 밴딩 훈련입니다. 밴딩 훈련이라고 해서 그 아까 영상에 잠깐 비쳤었는데 그 길다란 고무 밴드가 있어요. 고무 밴드를 통해서 자신의 근력만큼 훈련하는 게 가장 적당한 좋은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보통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 뭐 그런 기구를 통해서 하는 거는 자기 근력을 판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훈련할 수도 있고 아니면 훈련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고무줄을 이용한 그 밴딩 트레이닝이 엘보도 방지할 수 있고 자기한테 가장 네, 뭐 아무래도 저희 사격 선수들도 같은 이 병원이랑 병원에 맞는 그 엘보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오게 된것 같고요. 뭐 비록 제가 운동선수이긴 하지만 뭐 제가 살아온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저희 사격 종목도 더 발전할 것이고 뭐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 아마추어 종목 선수들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로 제가 열심히 더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부위는 손상까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야구 선수나 특히 충격이 많이 가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증식 출혈을 해서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그래서 병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깨에 석회 쌓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 석회가 보이는 경우, 엑스레이에서도 뭔가 병이 보이는 치료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통증을 일으키는 반복되는 자세를 일단은 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그리고 조직 치유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꽤 치에 차는 게 아니고 이 근육이 예, 이거 팔꿈치 통증인 경우에도 제대로 진단만 하고 제대로 치료만 하면 금방 그 나으실 수 있거든요. 예, 팔꿈치가 골절병으로 가는 경우가 꽤 많은데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언니, 만 4세 이상이 돼요. 3점. 자, 한번 더. 4점. 네.